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를 많이 타게 만든다며 구매를 지원하고 있지만 타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대중화의 길이 멉니다. 농수산 식품 수출 시장에서 이슬람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고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입찰이 무산된 금호산업 매각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단독 협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정배 의원 세력과의 경쟁이 예상되면서 정치 신임 관문의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안 되는 친환경 전기차를 많이 타게 만든다며 구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타는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기차 선도 도시인 영광에서는 전기차 10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건 무엇보다 확 줄어든 운행비입니다. 막상 전기차를 써보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연료 절감이 한 75%에서 80%가 더 많이 돼서 휘발유차를 정리하고 지금 이 전기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차는 근거리용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최대 140km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착하기가 10km 정도 남았었는데 운행 가는 거리가 0k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행하면서 이게 갑자기 멈추진 않을까 많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게다가 대중화의 열쇠가 되어줄 공공충전기는 전국적으로 200여 개, 특히 호남 지역은 광주와 영광 등에만 20여 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광주시가 오는 20일까지 보조금 1,800만 원과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준다며 전기차 100대 보급에 나섰지만 신청자는 2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아직까지 불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겁니다. 한번 충전하는데 4, 5시간씩 걸리는 충전 시간을 줄이고 주행 거리는 늘리는 등 전기차 성능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또 도시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농수산 식품 수출 시장에서 이슬람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인데 농수산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녹차를 생산하는 광주의 이 업체는 싱가포르 맥도널드에 가루 녹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차 라떼나 녹차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가는 재료를 공급하는 건데 할랄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권만 하더라도 태국도 뭐 마찬가지고 이 할랄 자체가 없으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할랄은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란 뜻인데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은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교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도외시했던 할랄 식품 시장이 최근 들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를 벗어나서 새로운 중동 국가까지 무슬림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 한국산 농식품 수출의 가장 큰 충축돌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는 18억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식음료 시장의 2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랄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는 이슬람권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수출 시장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정부가 반짝 지원에 나서는 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농수산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입찰이 무산된 금호 사업 매각이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과의 단독 협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호산업채권단은 오늘 실무회를 연 결과 우선 매수권자인 박삼구 회장과 수의계약을 맺고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오는 18일 수의계약 방침을 결의한 뒤 가격 협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박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5도, 나주와 화수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단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차차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휴일에는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정배 의원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치 신인의 진입 관문이 넓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법과 제도가 따라주느냐인데 현재 대로 하면 되려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아 판을 바꿔보겠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공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사람과 당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텃밭 사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새 인물 영입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정치 신인들의 무게도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영입 경쟁이 되면 훨씬 더 문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런 구도에서 가면 이해가 오지 않겠나. 문제는 법과 제도가 따라주느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120일 전,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는 공식선거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지도나 조직력 등에서 기성정치인에 크게 밀리는 정치신인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치신인을 알려주고 현역 국회의원만큼 알려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경선에서 통과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싸울 수 있게 해주고 여야가 도입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도, 정치 시인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큽니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이지만 여야가 제시한 안대로라면 되려 시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기성 정치인 구제책이라는 악평이 있습니다. 스타 신인이 아닌 이상은 기성 정치인들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서 오히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억압하고 봉쇄하는 수단으로 더욱이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의 무관심도 기성 정치판에 새 피를 수혈하는 데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쟁에 이용한 적이 없고 이용할 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은 국립현충원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총선까지 정치 세력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호남 대표련의 모토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철 의원은 1차 투표에서 21표를 얻어 4위에 그쳤습니다. KTX 개통효과로 지하철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하루 승객이 전체의 역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84명보다 1,162명, 43% 늘었습니다. 다른 19개 지하철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280명 늘어난 것에 비춰보면 4배 정도 수치입니다. 광주 송정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 순위에서 지난해 9위에서 올해는 5위로 올라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해소할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무산됐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 우려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지원할 예산은 959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 환경 개선 등 일부 사업들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나 또 학생들 교육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5,064억 원의 목적 예비비 투입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 다른 교육비 우선 교육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2017년 12월까지로 한시적입니다.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주민 반발이 큰 광주 상록회관 부지 매각 절차가 오는 28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록회관 부지를 낙찬받은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고 오는 28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업체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록회관이 시민의 쉼터이자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며 매각을 통한 아파트 건립 등 개발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호남대학교는 호반건설 측이 쌍촌 캠퍼스와 천안 땅을 분리계약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입찰 보증금 200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낙찰 자격을 무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는 지난 1월 호반건설 계열사에 1,600억 원에 낙찰됐지만 지난 4달 동안 계약이 미뤄져 왔고 낙찰이 무효화되며 재입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캡틴 이범호 선수가 시즌 첫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선수들은 승리를 향한 집념으로 연패를 끊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늘만큼은 이긴다.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스탠슨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자 타선에서 응답했습니다. 자칫 또 승부가 기울 뻔했던 동점 상황에서 이홍구가 쏘아올린 솔로 홈런. 답답한 가슴에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홈런입니다. 팽팽했던 투수전,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빠른 발과 센스있는 주루플레이를 자랑하는 이은총 선수가 뛰자 NC 야수들이 흔들립니다. 모처럼 찾아온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속 희생타로 점수를 올리는 타이거즈. 새로운 테이블 세터 이은총, 오준혁이 악바리 근성과 패기로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전날의 역전패를 서력하는 윤성민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 선수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승점 12점으로 7위에 올라있는 광주FC가 2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올 시즌 두 번째 홈경기는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입니다. 광주는 역대 통산 수원전 승리가 없는 만큼 수원전 첫 승과 함께 승점 3점을 더해 리그 3위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목동구장에서 넥센과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홍건희, 넥센은 베네켄 선수입니다. 최근 기아에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젊은 투수 홍건희 선수가 기량을 마음껏 펼쳐 팀의 승리를 이끌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 지역 일자리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구인구직 정보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인력수급 브릿지의 상당 부분이 구인구직자 간 정보가 부족하거나 임금을 비롯한 조건이 안 맞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정보원은 광주의 실업난을 덜기 위해서는 기업과 구직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의 절반이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총 90건의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1명과 2억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25건의 화재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가 13건을 차지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첫 쇠물을 생산한 지 오늘로 28년이 됐습니다. 이제 광양제철소는 단위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광양제철 28년의 역사와 의미를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2년 남해안의 끝자락 광양만의 11개 섬을 연결하고 매립하는 대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지난 1987년 5월 7일 1500도가 넘는 열기를 품은 붉은 쇳물이 첫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27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돼 상업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포스코 황양제철소의 28년 역사를 품은 제1고로는 이제 그 규모와 일일 생산량 부문 세계 1위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생산량이 14,800톤 정도 되는데 우리 광양1고로는 16,000톤까지 뽑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으로부터 힘겹게 배웠던 고로 기술은 이제 일본의 신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1개 국가의 제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세계 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PTKP라고 인도네시아의 용광로를 처음으로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브라질 고로, CSP 고로도 저 광양 기술력이 그대로 이전이 되면서 고로 조업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포스코 황양 제철소는 이젠 2천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생산되는 열연과 냉연, 후판, 자동차 강판 등 철강 제품만 한 해 2,147만 톤을 기록하며 단위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까지 성장했습니다. 불가능을 넘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황양만의 신화. 포스코 황양 제철소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이제 세계 인류를 향한 힘찬 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지역 의료계가 지진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에 2차 구호단을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구호단은 전남대 병원과 아시아 광주 진료소 의료진 등 17명의 의사들로 구성됐으며 의료 지원과 전염병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춰 현지 구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호단에는 의료진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119 대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진 참사 직후 네팔로 떠났던 1차 구호단은 3천여 명을 치료하는 구호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이 펼쳐집니다. 광주시는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유대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초 질서 지키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거리 청소와 공중화장실과 노상 적치물 관리, 음식 숙박업소의 친절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 노사가 임직원 월급에서 1,000원 미만의 끝전을 모아 사회연대은행의 희망무지개 프로젝트 기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취약계층 창업과 사회적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는 데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전 노사는 광주 전남의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100명에게 방과 후 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피맘 요양병원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악당 공연과 가족 노래자랑 등을 통해 병원 생활에 지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5도, 나주와 화수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단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차차 구름량이 늘어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올라 있는데요. 광주가 11도까지 올라서 있고 나주와 화순 9도, 구례는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25도, 화순 26도, 담양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오전 한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가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